면보다 샤프트가 더 낮은 상태예요. 이게 낮은 게 이게 여기서 이 면보다 이렇게 높은 게 인사이드가 아니라 낮은 상태로 통과를 하게 돼서 클럽은 이렇게 낮게 빠져나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면보다 낮은 상태로 와서 낮은 상태로 빠져나갔다. 이게 인사이드. 비기너들 같은 경우는 아우딘 궤도로 쳐서 슬라이스 깎아친다 그러죠. 아우딘으로 깎아친다. 그럼 슬라이스가 납니다. 상급자나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클럽이 지금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또 클럽이 이런 식으로 이 면대로 타가서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 면보다 더 세워지는 경우, 너무 세워서 저쪽으로 던지는 경우, 너무 지나치게 인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사이드라는 이미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지금 샤프트 이 하얀색 스틱이 저의 수익면입니다. 자,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와서 이거를 이렇게 인사이드로 집어넣게 되면 인사이드로 넣는 것 같아요. 저의 몸은 서지게 되고 클럽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느낌이 여러분들이 갖는 인사이드 느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윙면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이 지금 이 면보다 더 샤프트가 이렇게 밑으로 통과시켜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클럽을 이 밑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상은 굉장히 인사이드가 아니라 내려서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오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인사이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인사이드가 아니라 이 면이 이런 식으로 면이 와서 이 면보다 샤프트가 더 낮은 상태예요. 이게 낮은 게 이게 여기서 이 면보다 이렇게 높은 게 인사이드가 아니라 낮은 상태로 통과를 하게 돼서 클럽은 이렇게 낮게 빠져나가. Yep. So that's your less wrist and more wrist. Feeling. And then push your right side around. Right side around the left. You can push that around. Stretches you that way all the time. And you never get this look. There's more turn. This turns early. Has less turn. And that's the arm. And that's the wrist. First move with this one is just to drop this. It's the space. Yeah. The space, see? Drop this down. The radius deep wrist. Yeah. Straight down your right arm there. But see, the body's more. This is more that way. This is too shallow. You can't store up from too shallow. No. Yeah, that's getting in here. Your knee shoulders here. Yeah. Well, this looks like these turn together. Shoulders, hips turn together, see? This one looks more like hips turn less than the shoulders.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면보다 더 낮은 상태로 와서 낮은 상태로 빠져나갔다. 이게 인사이드. 자, 이쪽 카메라 면에서 보시면 자, 클럽이 여기서 이 면대로 가서 이 면보다 낮은 상태로 와서 클럽이 빠져나간다. 자, 그럼 높은 상태로 온다는 거는 클럽이 들어서 이 면보다 집어넣지만 높은 상태 던지게 되겠죠.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아웃인으로 가파르게 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이드 이 클럽을 저쪽 방향으로 동작을 익히는 게 필요하지만 상급자나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사이드 동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아웃사이드 막 칸 느낌으로 치려고 하는 이제 선수들도 있고 프로들도 있는데 대부분 아무리 카스로 치려고 해도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엎어맞는 느낌으로 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공이 이렇게 아웃인 궤도가 되지 않고 트윈 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인 궤도를 치라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인사이드 이 면보다 이렇게 세워져서 치는 경우에 골퍼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이렇게 이 면보다 낮게 접어서 클럽을 낮게 통과시키는 그런 이미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Wow! Wow!